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럴듯한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실이던가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마주할 때에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요. 진실의 원더랜드로 가는 토끼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가짜 블록체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신다면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끝이 매트릭스에서처럼 고약한 현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약, 블록체인 업계의 진실의 빨간약을 전해드리는 장예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원래 제가 수요일과 토요일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토요일에만 하고 수요일에는 이렇게 좀 녹화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 백서 강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드디어 비트코인의 핵심 트랜잭션 부분을 이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잘 진행해 보도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도전. 자,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 예,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트랜잭션이라는 말이 사실 이걸 좀 번역하기가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기존의 번역서를 보면 단순히 이제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은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번역하는 게 참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 원문을 변기하고 저는 이렇게 거래 데이터로 번역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IT 업계에서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거래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좀 그 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트랜잭션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계좌가 있고 여기 이제 A고 B입니다. 여기 잔고가 1,000원이에요. 여기도 이제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송금을 하죠. 500원을 송금을 하죠. 그러면 이 500원을 송금했을 때 보통은 이게 이제 A, 이게 W은행, 여기가 K은행입니다. 그러면 W은행에서 K은행의 B 계좌로 50원이 송금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다? 여기 잔고가 여기는 950원, 여기는 1,050원이 돼야 되겠죠. 각각의 이 업데이트된 결과가 이 각각의 시스템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K에서 1,500원이 됐을 때 W은행에서는 950원으로 변화가 돼야겠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이쪽은 입금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출금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이것도 실패. 반대로 이쪽에서는 출금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입금이 안 됐어. 이것도 실패. 이런 애매한 상황이 없이 완전히 요 50원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결과, 이 양쪽 서로 다른 양쪽 시스템이 둘 다 성공했을 때만 진짜 최종적으로 트랜잭션이 성공이 됐다.
그래서 애매한 상태가 없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이 IT 시스템에서 약두 은행 간에 한쪽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둘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송금이 안 되거나, 완벽하게 되거나, 그래서 all or nothing. all 또는 이제 noth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특징을 갖는 전산 거래,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변경 작업을 흔히들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자, 요런 기초 지식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디지털 코인은 전자 서명의 체인 형식으로 정의된다. 자, 이 트랜잭션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는 결국은 디지털 코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디지털 코인이 정보 시스템, 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 시스템 상에서 지갑 속에 있는 어떤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전자 서명의 체인 형식으로 정의한다. 자, 그러면 이 전자 서명은 무엇이고 이 체인이라는 건 뭘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겠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의 소유권 변경은 직전 거래 데이터, 그러니까 이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이겠죠? 직전 트랜잭션과 새로운 소유자의 공개키 데이터를 묶어서 해싱한 값에 현 소유자가 전자 서명하여 코인과 함께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즉, 현 소유자가 코인을 보내는데 전자 서명하여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좀 뭔가 단순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백서에 있는 그림보다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 또,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죠? 이게 앨리스와 밥의 지갑이에요. 앨리스와 밥은 이제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에 이쪽은, 스타벅스의 지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뭐냐면, 앨리스 지갑에 있는 만 사토시짜리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캐시가, 요만 사토시짜리가 스타벅스의 지불이 되는 거예요. 이만 사토시에서 2000 사토시는 스타벅스 쪽으로 지불이 되고요. 그러면 만에서 2000을 빼고 난 이제 잔액은 8000이죠. 8000은 잔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치면 만 원을 주고, 만 원짜리 지폐를 주고, 8천 원을 돌려받는, 거스름돈을 받는 구조랑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디지털에서는 왜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게첫 번째, 이런 디지털 동전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의 그냥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이곳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실상 여기에 다 아이디가 있어요. 즉, 이제 이른바 일련 번호가 있는 거죠. 일련 번호가, 그러니까 이 모든 코인에는 그냥 이 코인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특별한 숫자를 그냥 부여한 다음에 그 일련 번호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갑이란 것도 있죠. 이 지갑도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이 앨리스와 밥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비대칭 키, 즉 비대칭 키 중에 어떤 퍼블릭 키의 해시 값에 불과합니다. 자, 그 비대칭 키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은 이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위쪽에 화면 위쪽에 링크를 걸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퍼블릭 키 해시, 근데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코드화된 숫자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지갑 번호가 있죠. 지갑 번호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주소. 이거는 은행에서의 계좌번호, 어카운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갑은 이 지갑의 유일한 주소값을 부여해서 이 지갑을 식별하는 거예요. 디지털 월드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갑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지갑에 있는 각각의 이 동전들 있죠? 이 각각의 동전들에 대해서도 자, 유일한, 유니크한, 유일 식별자가 존재한다. 여기도
아이디 값이 있다.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 특정한 일련번호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그 일련번호에 얼마의 돈, 이제 액면가가 이만큼 있다. 그 일련번호의 액면가가 5천 사토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디지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주인은 이 지갑의 주인이 이 코인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표명이 바로 트랜잭션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 데이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렇게 링크가 돼 있죠? 즉, 자, 요 주소가 만약에 지갑 주소가 AB라고 합시다. 앨리스가 밥이니까 AB 월렛. 자, 그러면 인풋은 요, 이 녀석은 어디서 왔을까요? AB 월렛. 자, 여기서 요게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가. AB 월렛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만 사토시라고 하는 코인을 자, 스타벅스는 이제 SB 월렛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요 2000 사토시는 SB 월렛으로 가겠고 그다음에 요 8000 사토시는 자기 지갑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 할수 있나요? 이런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코인의 소유자만 할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런 트랜잭션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이 트랜잭션에다가 자, 지난번에 한 것처럼 서명을 꽝 하죠, 서명. 자,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이 누구의 서명이어야 한다? 이 만사토시의 주인이, 즉, 이 지갑의 주인이 서명을 했을 때만 이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는 거죠. 자, 이 서명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 지갑이 퍼블릭히 이 지갑의 이름 자체가 이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주인의 퍼블릭키를 해시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퍼블릭키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퍼블릭키를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을 이제 이렇게 쓸때 퍼블릭키를 같이 여기 이렇게 퍼블릭키도 같이 공개를 해줘야 돼요. 이때는. 퍼블릭키를 같이 공개를 해주고, 그러면 첫째, 이 퍼블릭키시를, K를 해시를 하면, 퍼블릭키시를 해시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요, 앨리스와 밥의 어드레스가 나오겠죠. 앨리스와 밥의 어드레스. 아, 그러면, 아, 이 같은 이 원래 주인이 맞구나. 맞는데, 실제로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서명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명을 여기 첨부된 퍼블릭키로 자, 디크립트를 하는 거예요. 보컬을 해봐요. 그래서 쫙 풀려요. 잘 풀려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있는 트랜잭션 내용이랑 맞아요. 그러면 전자서명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시간에. 네,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앨리스와 밥은 이만 사토시를 다른 곳에도 쓸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스타벅스에다 쓰는 트랜잭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동일한 만사토시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만사토시가 똑같이 요거는 A, B, W죠.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ABC 마트로 가요. 그래서 만 사토시가 1500 사토시가 지불이 되고 나머지 잔돈은 8500 사토시가 돼서 다시 원래 자기 지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트랜잭션을 우리가 B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그 위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A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각각의 트랜잭션만 보면 여기 이제 동봉되어 있는 앨리스와 밥의 요 지갑에 해당되는 서명까지 딱 맞아요. 자, 즉, 디지털 월드에서는 이게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얼마든지 이 디지털 코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에 해당되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결정.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서로 상충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 마치 뭐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을 파는데 동시에 하나의 집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몰래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은 하나인데 한 사람 몰래 두 명한테 파는 거예요. 서로 모르게. 네. 이런 걸 이중지불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막기 위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랬죠. 이중지불을.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 특히나 디지털 월드이고 이게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올바른 트랜잭션처럼 보이는 걸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디지털 코인은 전자서명의 체인 형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이제,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죠. 이렇게 요 코인이, 자, 요 코인은 원래 이제 사라지고 요게 다시 생겼지만, 같은 주인으로 왔지만, 잔돈이니까. 이를테면 요1500 사토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어요? 연결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왔죠. 그러니까, 앨리스의 만 사토시가 연결이 일부가 돼서 이 일종의 자식 코인처럼 1500 사토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서 여기로. 그 다음에 얘도 나중에 다른 데로 또 쓰이게 되면 이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다른 지갑에 아웃풋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면서 소유권에 이전이 된다. 소유권. 그 소유권의 체인 형태를 갖게 된다. 자, 이 전자서명은 일종의 소유권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인의 소유권 변경은 직전 거래 데이터와 직전 트랜잭션 데이터와 새로운 소유자의 공개키 데이터를 묶어서 해싱한 값에 현 소유자가 전자서명하여 코인과 함께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수신 측에서는 이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잘 연결되었는지 동봉된 서명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자, 그게 여태까지 설명한 게그 내용이고요. 요건 이제 백서에 있는 원본 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백서에 있는 도식인데, 자, 요 내용을 좀, 네,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더 편한 그림을 가져왔고요. 아, 요거 하나 자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랜잭션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걸 먼저 볼게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가운데 걸 기준으로 보면, 자, 직전 트랜잭션, 직전 거래 결과를 통째로 이렇게 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풋이죠, 인풋. 그 다음에 소유자 B, 그러니까 소유자 E의 공개키를 해시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일종의. 요게 아웃풋. 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묶어서 이제 해시를 해요. 그리고 요 내용을 서명을 한다고 그랬죠. 소유자 1의 원래 원소유자가 이제 서명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바 이제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결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결제. 결제. 그래서 대금 결제. 이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서명, 결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결제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한 어떤 계약에 대한 서명의 의미로서의 결제, 소유권자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 1의 서명을 보고선 여기 사용된 인풋을 이쪽에 인풋 코인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서명을 할 때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프라이버시 모델에서 여기 떨어져 있죠. 개인키는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격리되어 있는 이 소유자 1의 개인키로 소유자 1만 할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좀이 그림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도. 자,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엔 문제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다?
수신자가 받은 코인이 이미 다른 이에게 지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자, 여러분 주택거래 아파트 샀는데 알고 봤던 이미 아파트 제가 등기소에서 이걸 확인을 안 해주면 등기가 등록이 안 됐고 그러면 어저께 알고 봤더니 어저께 다른 사람이 이미 사갔어요. 근데 마치 안 팔린 부동산처럼 해놓고 팔았다라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가 받았는데 이 디지털 코인을 내가 최초로 여기서 돈이 즉 아파트죠. 그 아파트를 내가 최초로 받아서 점유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는 중앙기관 또는 조폐국을 둬서 이들이 모든 송금권에 대해서 이중지불을 검사하게 하는 해법이 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등기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바로 떼어보죠. 10분 전에도 떼어보고 거래할 때. 뭐 1시간 전에 떼어봤는데 깨끗했었는데 그 1시간 사이에 이제 계약 부동산을 계약하는 사이에 사기쳐가지고 알고 보더니 뭐 10분 전에 뭐 이제 다른 대출을 받는다던가 막 이렇게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거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거는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중앙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 비슷하게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어떤 중앙기관이라든가 조폐국이 있어서 이 디지털 코인이 최초로 한번 사용됐을 때 이미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 중앙기관과 또는 조폐국이 다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 직전에 항상 물어보고 거래하는 그러한 방법이 기존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매 송금시마다 이제 코인은 조폐국을 거쳐 신권으로 재발행되어 전달되고, 자,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조폐국에서 직접 발행된 코인만이 사용되지 않은 코인으로 간주된다. 이게 어떤 게 조폐국에서 직접 발행되지 않은 게 있겠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조폐국에서 직접 발행된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갓 발행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항상 조폐국에서 발행되고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그것만이 유효한 코인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해법의 한계는 기존의 은행 모델과 동일하게 전자통화 시스템이 조폐국 운영사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전자통화 시스템이 조폐국 운영사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블록체인과 뭐 암호화폐 이런 쪽에 제대로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이 중앙의 조폐국이나 운영사가 다 독점을 하니까 얘네들이 불법적이거나 마음대로 검열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도 없이 검열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안 되더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는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불법과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에서도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죠. 서론에서, 인트로덕션과 서론에서 다뤘던 내용. 그것은 뭐냐면, 중앙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중앙의 운영사가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 비용이 발생한다. 중재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지불, 단위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최소 코스트가, 그 마지널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유효 거래 액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트코인의 목적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수신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제거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코인이 이미 다른 이에게 지급되어 버린 코인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길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의 코인이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에 사용되면 우리는 최초로 사용된 트랜잭션 것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트랜잭션들은 무효 처리한다. 즉, 그 이후에 동일한 코인을 사용한 트랜잭션은 다 무효 처리한다. 즉, 이렇게 순서를 알면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시스템에 모순이 발생하는 일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이중지불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계속 둘 다 인정이 되면 모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발생된 거.
자, 그래서 특정 송금권에 포함된 모든 코인이 사용 이력이 없는 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길은 오직 모든 송금권을 인식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우리도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항상 등기를 확인해 보죠. 동일한 겁니다. 즉, 어딘가 등기소 역할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뭐 이게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자동차든 이것의 소유권이 훼손되지 않았느냐? 한번 내가 이게 거쳐서 중고가 아니냐? 중고를 하더라도 그게 실손이자면 상관이 없죠. 손 바뀐 것만 돼서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동시에 두 사람한테 전달되는 형태로 이렇게 속임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결국은 투명하게 모든 거래를 다 누구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의 순서를.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조폐국 모델의 경우에는 조폐국의 모든 거래를 인식함으로 어떤 거래가 먼저 발생했는지 조폐국이 인지하고 결정한다. 그렇죠? 조폐국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이를 실현하려면 우선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두 번째 거래 발생 순서의 단일한 이력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력에 대해서 순서가 서로 이견이 생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단일한 이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은 해당 코인의 최초 수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안다? 내가 이 코인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야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는 것처럼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타임스탬핑이라고 했죠? 타임스탬핑. 순서. 네. 자, 그러면 그 순서에 대해서 다수가 동의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자, 순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네. 자,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항상 다수가 하나의 순서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3번 블럭 이후에 트랜잭션이 발생된 순서에 대해서 세 그룹으로 의견이 갈렸어요. 이때 빨간색 쪽은 요거는 공격자들이 아예 트랜잭션 그 블럭 형태가 형식이 다르죠? 동그라미죠? 네모여야 되는데 얘는 제일 가장 긴 체인이긴 하지만 이건 아예 형식이 틀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무시하면 되고. 자, 형식이 맞는 거는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 중에서는 현재 이 초록색, 연두색 이쪽 체인이 다수가 이쪽에 다 동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 순서대로 발생하는 거를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트랜잭션 순서를 타임스탬핑, 순서를 찍어 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 절 타임스탬핑 서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약 쟈니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